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재미는 알라바마 리그입니다. 알라바마 리그라고도 하고 엄브렐라, 우산살을 펼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브렐라 리그라고도 하는, 네, 이제 많이 알려진 책이죠. 이 와이어가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적게는 3개, 또 많게는 한 5개, 6개까지 이 선이 있어요. 그래서 베이트피쉬 무리가 이렇게 뭉쳐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서 베스를 자극하는 그런 채비이고,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는 이제 몇 년이 지났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이 블레이드가 달려있어요. 스피너 베이트처럼, 네, 이게 스핀을 하죠. 물속에 들어가면 돌고, 또 뒤에 이 쉐드 타입의 작은 미노우 타입의 작은 웜을 달아서 베이트피쉬가 뭉쳐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채비이고, 요 블레이드는 또 수중에 파장이나 또는 이 빛의 파장으로 베스들의 시선을 더 끌어주고 더 많은 베이트피쉬가 몰려다니는 것을 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입니다. 자, 스피너 베이트나 채터 베이트 그런 채비와 운영법이 똑같아요. 던지고 릴을 일정 속도로 감아주거나 또는 천천히 감다가 빠르게 감다가 또 다시 천천히 감아주는 이러한 동작을 반복을 한다거나 해서 베스들을 유혹하는 방법이고, 캐스팅한 후에 그 수심대에 맞춰서 천천히 릴링만 해주면 되는 채비입니다. 그래서 표층 쪽에 베스들이 피딩을 하고 있다면 캐스팅하고 가라앉자마자 바로 릴링을 해주면 되고, 중층쯤에 베스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어느 정도 가라앉힌 후에 릴링을 해주면 되고요. 알라바마 리그는 뭐 수중 나무나 또는 풀, 위드라 그러죠. 그 풀, 물풀이나 수초가 많은 곳에서는 쓰는 걸 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. 요즘에는 제품도 좋아졌지만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. 이제 경쟁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, 뭐 그래도 일단 채비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, 채비도 그렇지만 다른 뭐 지그헤드도 여기 보시면 암이 5개예요. 그러면은 지그헤드도 5개가 들어가야 되고 또 소프트베이트도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밑걸림으로 채비를 손실을 하게 되면 되게 아깝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 뭐 석축 근처나 아니면 장애물 그 근처를 스쳐오되 너무 장애물 가까이 붙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채비입니다. 알라바마 리그는 이런 타입이 있고 또 아예 블레이드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블레이드가 없는 타입보다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빛도 어느 정도 반사를 해주고 수중에 파장도 어느 정도 일으키고 또 베스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는 블레이드가 달린 알라바마 리그를 더 추천을 하고 싶고요.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있어요. 이거 뭐 너무 많죠. 블레이드가 하나 둘 셋 넷 총 12개가 달려있고, 네, 이것도 암은 5개네요. 5개가 달려있고. 자, 설명을 하면 이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. 스피너 베이트랑 똑같고 이제 뭐 머리 부분이라는 뜻이고, 이게 색깔은 여러가지예요. 이런 색도 있고 뭐 색깔은 도색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런 형광색도 있고 뭐 옐로우 색깔 또 블루 색 뭐 이런 색상들이 있는데,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알라바마 리그는 이 헤드의 색상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사람이 볼 때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. 알라바마 리그는 이 강선이 다른 스피너 베이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. 1mm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되어 있고, 여기도 네, 마무리가 마감이 잘 되어 있죠. 절대 털리지 않게.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여기다 라인을 걸고 큰 베스가 물면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나, 요 부분이 확 빠져버리거나 망가지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, 여지껏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. 또 여기 이제 스냅부위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, 예전에 나오는 제품들은 지그헤드의 무게를 다르게 해줬어야 됐어요. 이 아래쪽에 가는 지그헤드를 좀 무겁게 해주고 나머지 옆이나 위에 있는 지게들은 좀 가볍게 해줘서 무게중심을 맞춰야지,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 물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특히 이렇게 블레이드가 달린 거는 요게 이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. 그래서 이 지게들을 달 때 다 똑같은 무게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이제 지게드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걸로 해주는 게 좋아요. 저는 주로 쓰는 게 16분의 1온스 지게들을 쓰고 있습니다. 16분의 1온스 해서 이제 여기 한 2g 정도 되고, 요 5개 합하면 한 10g 정도 되죠. 10g 조금 안 되는데,
그리고 요거의 무게도 있고 또 소프트 베이트도 들어가니까 또 소프트 베이트의 무게도 어느 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그헤드의 무게는 이왕이면 한 16분의 1온스 더 가볍게도 되지만 더 가볍게 하면은 네, 이 후계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 또 그것도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 16분의 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라바마 리그에 쓰이는 웜은 이런 물고기 모양의 웜을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없는 것도 쓰지만 꼬리가 있는 게 이게 들어가서 물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물살만 받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. 꼬리가 액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꼬리가 이렇게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꼬리가 있는 이렇게 작은 쉐드 타입의 웜을 쓰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. 지그헤드의 웜 세팅을 할 때는 요거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. 여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이제 뒤집히면 좀 곤란하니까 그거를 잘, 그 방향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.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정중앙으로 이렇게 꽂아서 밀어 넣습니다. 밀어 넣고 이게 바늘이 한 이쯤 있어요. 이쯤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요. 자, 바늘하고 어느 정도 맞춰졌죠. 요 쉐드웜 같은 경우는 여기 등에 파여있는 라인이 있어요. 그래서 훅 세팅을 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훅 세팅이 쉽습니다. 끝까지 밀어 넣으면 자, 이렇게 훅 하나가 세팅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그헤드의 웜 세팅을 마쳤고요. 이 상태에서 바로 요 돌의 부분에, 이 스냅 부분에 체결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흐린 물에서는 이 은색상 웜들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조금 어필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빛을 좀 반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지 좀 맑은 물에서는 브라운 색상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. 티테일 스몰 쉐드 웜을 달아줌으로 해서 알라바마 리그가 일단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. 알라바마 리그는 적어도 한 12파운드 이상의 라인에 체결 해서 쓰는 게 좋아요. 12파운드면은 호수로 따지면 3호줄 이상의 좀 두꺼운 줄에다가 사용을 해야 이 무게가 조금 나가요. 이게 무게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. 얼마나 나가는지. 알라바마 리그랑 저 웜 그리고 지그헤드 다 포함해서 36g이 나가네요. 36g이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죠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장비는 미디엄 헤비 액션 이상의 강도를 지닌 로드 그리고 12파운드 이상의 두께를 가진 라인을 사용을 해서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거를 제가 한번 오산살처럼 펼쳐보겠습니다. 자, 알라바마 리그를 제가 펼쳐봤습니다. 제가 이제 좀 보이기 쉽게 이렇게 넓게 펼쳤는데 이렇게 넓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좁혀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착수가 돼서 액션을 주면 이렇게 딸려오겠죠. 쭉 딸려오고 앞에 블레이드 때문에 물고기가 더 많아 보이고 좋습니다. 이 티테일 이 쉐드웜을 이용을 하면 더 효과가 좋고 더 조과가 좋아진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알라바마 리그로 저는 처음으로 한 번에 두 마리도 잡아봤어요. 작은 배스였지만 두 마리가 입질을 해서 두 마리가 딸려오더라고요. 두 마리가 오기도 하고 또 연타로 잡아보기도 하고 많은 마리수의 배스를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채비입니다. 자, 이렇게 알라바마 리그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라바마 리그로 배스를 잡는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. 찍힌 것도 있고 못 찍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영상 몇 개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라바마 리그는 세팅이 어렵진 않지만 이게 번거롭죠. 손이 많이 가는 채비이기 때문에 출조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하면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출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낚시하실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